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1장 말씀입니다. 제 11장.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명을 남겨두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부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희귀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희귀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전사님은 청소년 통합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김성렬 전사님이십니다. 나오실 때 우리 다 함께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환영의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교회학교 청소년국에서 청소년 통합부를 섬기고 있는 김성열 전도사입니다. 저에게는 아내와 14개월 되는 아기가 있습니다. 남자 아기인데요. 아들이죠. 이 아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참 하루하루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며칠 전에도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회학교 사무실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아내한테 전화가 온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아내는 둘째를 출산해서 임신해서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요. 만삭의 몸입니다.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이면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한테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심상치 않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내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울면서 전화로 대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귀에서 피가 나고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보통 만삭의 임산부를 생각하면 배가 아프다고 이야기를 할 텐데 갑자기 귀가 아프다고 하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얘기해 보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잠깐 비몽사몽하면서 졸고 있을 때 아기가 아내의 안경테를 가지고 이제 아내한테 안경을 씌워주는 시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기가 아내 안경테를 갖고 이렇게 장난을 치다가 아내의 귀 구멍 안으로 안경테를 쑤셔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에서 피가 나고 아프게 된다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서 이제 교회에 말씀을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시간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119를 불러야 되나? 어떡하지? 아내의 귀 고막이 터졌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만 계속 났습니다. 이제 집으로 부랴부랴 잠깐 돌아왔는데 아내는 귀가 아파서 울고 있고 반면에 기가 막히게도 아기는 아내의 눈치를 보다가 집으로 돌아온 제 모습을 보고 저를 보고 씩 웃더라고요. 아무리 천진난만한 아기지만 참 속으로 얼마나 얄미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비록 이 아기가 실수하고 또 잘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제 아들이니까 이 아들을 원망하거나 미워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 아내의 고막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아내의 고막이 사라질 뻔한 이번 일을 계기로 한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자녀가 실수하고 또 잘못한다 할지라도 자녀를 향한 이 부모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도중에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한 것이겠구나. 우리가 비록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두 팔 벌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것이겠구나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1장은 하나님의 그 포기할 수 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택하신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면서 언약 백성이라는 자신의 신분은 자랑하고 싶었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자신의 의를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과연 이스라엘에게 그 구원의 가능성이 사라져 버린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한 적 없으시다고 여전히 기억하고 사랑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그 포기할 수 없는 그 애끓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청소년 통합부는 주일 오후 1시
예배를 드립니다. 중학생 친구들과 고등학생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특별한 부서인데요. 이제 올해 1월에 새롭게 시작하게 된 신설 부서입니다. 이제 부서가 시작된 지 신설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이번 여름에 여름 수련회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청소년 통합부 친구들 가운데에서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과의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어려운 가정 환경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교우 관계로 인한 어려움이 있어서 우울증이 온 친구들, 그리고 성적 때문에 공부하는 것 때문에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의 소식을 접할 때 담당 전도사로서 저의 마음도 무거워지고 또 낙담하게 되더라고요. 하루는 기도하는 가운데 청소년 통합부 친구들 이름 한 명 한 명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 예배의 자리에서 또 혼자 기도하는 가운데 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게 부어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청소년 통합부 친구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제 마음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이 아이들의 상황 때문에, 이 아이들이 처한 현실 때문에 오히려 제가 낙담하고 있었는데 그 낙심하고 있던 제 마음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 아이들을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제 안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참 신비롭습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이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스라엘은 복음을 거부한 나머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조차 없는 우둔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복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이방인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복음이 들려지게 하십니다.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통해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에게 풍성함이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 얻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게 되어 구원을 얻게 되면 이스라엘은 그 이방인의 모습을 보고 시기하여 그들의 마음이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되면 비로소 이스라엘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하나님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방인을 구원하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요약한 말씀이 바로 3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구원을 받기에는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하며 33절 말씀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이심을 믿습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비록 이 자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고 그 사랑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주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포기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약 3년 전 선한목자교회 전임전도사로 주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선한목자교회 가운데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요. 선한목자교회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의 메시지,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주님께서 저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선한목자교회에 오기 이전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모습은 참 부끄러웠습니다. 사역자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지만 겉만 번지르르한 위선적인 사람, 위선적인 신앙인, 위선적인 사역자였습니다.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했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교만과 음란과 탐심과 탐욕과 분노와 혈기 등 갖가지 그런 죄악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습관적인 죄악들로 가득 찬 제 마음을 보면서 저는 나는 변화될 수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제 신앙과 제 삶을 타협했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교만과 허영의 죄가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죄악들이 제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렸는데요.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제 마음임을 알면서도 동시에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성공한 사역자가 되기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야망이고 인간적인 욕망이지요. 남들이 인정해주는 사역자가 되는 것, 남들 보기에 성공한 목사가 되기 원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설교 잘하는 목사, 스펙이 좋은 목사, 이런 사역자가 되는 것이 제 마음 깊이 숨겨진 욕망이었습니다. 저의 마음이 그렇게 온갖 죄악된 마음들과 욕망으로 뒤섞인 상태였음을 저도 알았습니다. 저도 제가 심각한 상태임을 알았고 또 너무나 교만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찌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저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저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선한목자교회 가운데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선한목자교회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이제는 정말 내 육신대로 살아가는 삶은 죽었고 이제는 예수로 살아가는 자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십자가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저는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습관적인 죄악에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교만과 허영의 죄 가운데서 제 뜻과 제 계획대로 사는 것에 그 삶에 노력하며 그렇게 발버둥 쳐왔다면 이제는 제 인간적인 야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나는 이미 죽었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제 자신이 변화되면서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믿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정말 포기할 수 없으셔서 그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우리 안에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이 지금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로마서 11장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포기하시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게 하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붙잡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11장을 통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좌절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함을 얻게 하시고 다시금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분명한 진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가운데 실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향해 여전히 두 팔 벌려 아버지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 사랑의 품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크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26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더 개인의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정말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 자녀들을 또한 사랑하십니다.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이 영혼들을 놓고 기도할 때,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듣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이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눈이 열려 구원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 자녀들,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누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열리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 자녀들, 친구들 있습니까? 친지들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말하고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의 눈이 열리지 못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정말 주님께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구원함을 얻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을 향해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는 자로 아버지 그렇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